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고요. 예, 감동적이라고 할까? 예, 그런 소식인데 여러분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 여러분 그 반려동물로 요즘에 열대어나 금붕어 키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금붕어의 주인은 이 금붕어를 어찌나 아꼈던지 이렇게 의족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보살펴 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사랑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SBS 뉴스고요. 봤는데 보니까요. 네, 불치병에 걸린 금붕어가 맞춤 제작된 특별 구명조끼 덕에 제2의 어생을 살고 있다. 인생이 아니라 어생. 그래서 15일 영국 메트로 등 외신들은 불의병으로 고통받던 금붕어 사연을 소개했다는데, 불의병이 뭐냐? 불의병이란 뭐냐면요, 이게 보시면 이게 영국의 울버햄프턴의 한 가정의 반려 물고기인 이 금붕어는 불의병에 걸렸다. 그래서 가족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는데, 불의병은 내장 증대로 인한 압박으로 불의가 변형되어서 몸의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헤엄을 똑바로 치지 못하고 그죠? 계속 이렇게 흐물흐물거리고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고꾸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몸이 거꾸로 뒤집힌 채 위로 떠오르거나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먹이 활동을 못하겠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들다. 가끔 소화 문제로 생기는 불의병은 며칠이 지나면 나아지기도 하지만 이 금붕어는 이제 그게 불의병이 완치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보조장치를 달아줬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네. 그죠? 와 이건 지금 그거죠? 그 보조기구를 차고 지금 잘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금붕어가 이대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가족들은 고민 끝에 지역 동물보호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짜 엄청 사랑하나 보다. 그죠? 그래서 보호소 운영자인 야 이거 보호소 운영 지역 동물 보호소의 운영자래요. 그래서 특별 구명조끼 제작에 돌입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죠? 이거 의뢰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보호소 사람도 대단하네. 그래서 작은 플라스틱 튜브와 에어컨 필터에 사용되는 T자형 접합기로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 금붕어가 위아래로 마구 움직이지 않도록 폴리스테렌을 달아서 물속에서 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렇게 먹이를 잘 먹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오셔씨는 금붕어 가족들은 이 녀석을 살리는데 진심이었다고 하면서 수조의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조끼에 달린 폴리스티렌의 무게를 바꿔주고 있다. 여러분 불에라는 게 물고기에 이렇게 그잖아요. 이렇게 공기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뜰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보조기구를 차면은 어느 정도 수심에 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걸 또 바꿔줘가지고 또 아래쪽에도 갈 수 있고 위쪽으로도 좀 갔다 가게 만드는 그죠? 정성입니다. 정성 진짜. 그래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금붕어도 다시 마음대로 수영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아는지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보이시나요? 어쨌든 잘 먹네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 동물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기쁘다 등 훈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훈훈하다.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이런 소식은 참 진짜 뭐라 그럴까 인간의 이 좋은 면을 그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그죠? 네, 뿌듯하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저에겐 참으로 영광이겠습니다. 예.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